착고로 와TVO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와TVO님께서 뇌병...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어서 와TVO님께서 마스터듀얼 도전 그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은 지난번에 이어서 와TVO님께서 사용하신 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용맥의 마술사, 용혈의 마술사, 조율의 마술사, EM 오더아이즈 유니콘, EM 오더아이즈 싱크론, 시간을 읽는 마술사, 오더아이즈 마라지 드래곤, EM 실버 크로우, EM 펜틸리엄, 매지션, 해안의 마술사, EM 도크로베트 조커, EM 세컨동키, EM 골드팽 조연의 마술사, EM 오더아이즈 마노타우로스, 별을 읽는 마술사, EM 오더아이즈 라이트 피닉스, 오더아이즈 페르소나 드래곤, 천통의 마술사, 오더아이즈 펜틸럼 드래곤, 법안의 마술사, 오더아이즈 팬템 드래곤, 강룡의 마술사, EM1 오더아이즈 더졸피, 펜틸럼 콜 이메이정, 펜틸럼, 펜틸럼 퓨전, 듀얼러스트, 어드벤트 나선의 스트라이크 버스트, 펜틸럼, 패러독스, 펜틸럼, 헐트, 천공 의용체, 영혼 이펜틸럼, 펜틸럼 모라토리움, 흔들라는 눈빛, 펜틸럼 백펜틸럼, 리본 모래먼저의 태풍, 흔들리지 않는 언 펜틸럼 스위치, 퍼스트 아이즈 펜틸럼 드래곤, 루나이즈 펜틸럼 드래곤, 엔나이트멘트 파라딘, 이르바나 하이 파라딘, 별을 새기는 마술사. 여기서 잠깐 펜틸럼 소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펜틸럼 소환이라 유희왕 아크파이브에서 싱크로 엑시지에 이어서 나오는 세운록의 소환 방식입니다. 펜틸럼 소환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펜틸럼 몬스터를 양여 빚는 펜틸럼 존에 센트하고, 애드러 1과 8 스케일에 표시되어 있는 펜틸럼 몬스터홀 펜틸럼 존에 센트하고, 1에서 8 사이의 몬스터홀 펜틸럼 소환할 수 있습니다. 펜틸럼 몬스터가 파괴될 때 묘지가 아닌 엑스트라 덱으로 보내집니다. 여기서 잠깐 오더아이즈 펜틸럼 드래곤 몬스터 효과와 펜틸럼 효과를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은 몬스터 효과, 이 카드가 상대 몬스터와의 전투로 상대에게 주는 전투 데미지는 배가 된다. 그리고 펜틸럼 효과, 이 카드 명의 1.2의 펜틸럼 효과는 각각 1턴에 1턴 맞게 사용할 수 없다. 1. 자신의 펜틸럼 몬스터의 전투로 발생하는 자신의 기로의 전투 데미지를 0으로 할 수 있다. 2. 자신 엔드 페이지에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를 파괴하고 덱에서 공격력 1500 이하의 펜틸럼 몬스터 한 장을 패에 넣는다. 그럼 마스터 듀얼 시작합니다. 아, 참고로 와TVO님 후궁입니다. 상대는 선공입니다. 마스터 듀얼 시작합니다. 그리고 와TVO님께서 오늘도 그림의 주제는 마스터 듀얼 도전, 동시에 지난번에 여기서 잠깐 와TVO님의 패를 보면 EM 오더아이즈 싱크론, 별을 읽은 마술사, 펜틸럼 퓨전, 듀얼러스트, 어드벤트, 펜틸럼 리본, 유희왕 제 아래 주인공이 유마에 이어서 이번에 유희왕 아크파이브의 주인공이 유혈그림이다. 다음 유희왕 마스터 듀얼 플레이합니다. 유희왕 상대의 터널입니다. 상대는 잼나이르 말린을 소환하고 턴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와티비오님의 턴이 시작했습니다. 천공이용체를 드로우했습니다. 바로 천공이용체 발동했습니다. 마스터 듀얼 플레이 재미있습니다. 계속해서 유희왕 아크파이브의 주인공이 유혈그림이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유희왕 아크파이브의 주인공이 유혈그림이다. 그리고 EM 오더아이즈 싱크로나, 별을 읽는 마술사, 펜틸럼 존에 센트하고, 그리고 마법카드 듀얼러스트 어드벤트 발동했습니다. 듀얼러스트 어드벤트 효과로 오더아이즈 펜틸럼 드래곤을 패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덱을 섞어 천공용체 효과로 EM 오더아이즈 싱크로를 파괴하고, 그리고 EM 오더아이즈 싱크로를 묘지가 아닌 엑스트라 덱으로 갑니다. 계속해서 유희왕 아크파이브의 주인공이 유혈그림이다. 그럼 나레이션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희왕 아크파이브의 주인공이 유혈그림이다. 유희왕 마스터 듀얼 플레이 재미있습니다. 엑스트라 덱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더아이즈 마라지 드래곤을 패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더아이즈 마라지 드래곤을 펜틸럼 존에 센트하고, 그리고 바로 펜틸럼 소환하고, EM 오더아이즈 싱크로나 오더아이즈 펜틸럼 드래곤을 펜틸럼 소환하고, 그리고 또 패해서 마법카드 펜틸럼 퓨전 발동했습니다. EM 오더아이즈 싱크로나 오더아이즈 펜틸럼 드래곤을 융합하고, 융합 소환 루나이즈 펜틸럼 드래곤을 융합 소환하고, 그리고 펜틸럼 리본 센트하고, 오늘은 펜틸럼 덱으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유희왕 아크파이브의 주인공이 유혈그림이다. 유희왕 마스터 듀얼 플레이 재미있습니다. 열심히 유희왕 마스터 듀얼 플레이 재미있습니다. 바로 루나이즈 펜틸럼 드래곤으로 상대의 잼나이르 말린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잼나이르 말린을 묘지로 갔습니다. 와티비오님은 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대의 턴 시작했습니다.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잼나이트 간에 소환하고, 이때 와티비오님께서 센트할 함정카드 펜틸럼 리본 발동했습니다. 펜틸럼 리본 효과로 엑스트라 덱에서 EM 오더아이즈 싱크론을 엑스트라 존으로 특수 소환하고, 그리고 상대는 잼나이트 간의 수로 루나이즈 펜틸럼 드래곤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파괴되는 쪽 루나이즈 펜틸럼 드래곤 아닌 바로 잼나이트 간의 입니다. 상대는 그대로 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유희왕 아크파이브의 주인공이 유혈그림이다. 유희왕 마스터 듀얼 플레이 재미있습니다. 열심히 유희왕
그리고 또다시 와티비 오니메터널입니다. 펜틸럼 훌트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필드 마법카드 천공용체 발동 엑스트라전에 있는 EM 오드아이즈 싱크론을 다시 한번 파괴하고 오드아이즈 페르소나 드래곤을 패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덱을 섞어 오드아이즈 페르소나 드래곤을 패 공개하고 그리고 오드아이즈 마라지 드래곤의 몬스터 효과 발동했습니다. 펜틸럼 전에 센터에 있는 오드아이즈 마라지 드래곤을 파괴하고 엑스트라 덱에 있는 EM 오드아이즈 싱크론을 다시 펜틸럼 전으로 센터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색칠을 합니다. 유희왕 마스터 듀얼 플레이 재미있습니다. 오늘은 펜틸럼 덱으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색칠을 합니다. 유희왕 마스터 듀얼 플레이 재미있습니다. 오늘은 펜틸럼 덱으로 도전합니다. 오드아이즈 페르소나 드래곤아 오드아이즈 마라지 드래곤을 다시 펜틸럼 소환하고 오드아이즈 페르소나 드래곤아 오드아이즈 마라지 드래곤의 몬스터 효과 발동했습니다. 오드아이즈 페르소나 드래곤아 오드아이즈 마라지 드래곤 그리고 루나이즈 펜틸럼 드래곤으로 상대를 공격합니다. 이때 별을 읽은 마술사의 펜틸럼 효과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와티비오님께서 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의 턴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잼나이트 가렛 소환하고 상대는 잼나이트 가렛으로 루나이즈 펜틸럼 드래곤을 공격합니다. 이때 오드아이즈 마라지 드래곤의 효과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티비오님께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색칠을 합니다. 마텍소의 프리미엄 데미트 프리미엄 특기를 하고 펜드림 덱을 오늘 계속 도전하겠습니다. 오늘 펜드림 덱을 계속 하고 유희왕 마스터 듀얼 플레이 재미있습니다. 열심히 유희왕 마스터 듀얼 플레이 재미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